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몰 타운, 작은 마을에, 자, 로이어가 주어네요. 자, 로이어, 변호사. 가, 자, was in the courtroom에 있었어요. 법정. 판결실이죠. 자, interviewing, 어법 주의하시고요. 인터뷰하는 대상은 실제로 이 변호사가 자기가 하다에 능동했듯 인터뷰를 하면서 분사구조. 자, witness는 증인. 자, 증인을. 자, 그 다음 동격이죠. 콤마 찍었어요. 이 증인은, 자, elderly woman이었어요. 나이 많은, 자, 여자였는데, 저 후,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여자가 had been 대각으로 써야 되겠죠, 여기. 이전부터 대각어. 자, lived, 살았는데, in town. 마을에서 홀 전체 그녀의 삶을 살았던 나이 많은 여자를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자, while questioning 하는 대상의 ing. 자, 그녀 할머니죠. 할머니를 인터뷰하면서 실제 주어는 여기 생각했던 게 he죠. he는 누구였죠? 아까 변호사가 지가 하다에 또 능동했듯 어법주의. 자, 그래서 분사구조 여기 ing, 여기도 지금 ing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면서 할머니에게, 자, 이 변호사는 casually는 뭐, 무심코, 뭐 자연스럽게는 뜻이요. 자, ask 물었어. Do you know? 아니, 떠법 의주동이죠. 목적으로 의문사 who I am이지 who am I 따위 안 돼요. 자, 그래서 물음표가 들어갔으니까 의문사가 여기에 동사주 도치 때문에 들어간 거지 얘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주동 목적으로 썼다는 거 여기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니.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할머니죠. 할머니는 certainly, 확실히 알아. 자, do 뒤에는 no 생략이죠. 나 확실히 알지 너를, 이런 뜻이죠. 자, 그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자, 나는 used to, 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자, babysit가 동사예요. 여기서는 동사의 원형입니다. 그러면은 돌봐주다, 애기보다 뜻이죠. 돌봐줬어 너를. 자, you, 너는 were lazy, 게으른, 게을렀는데 그때. 자, 그리고 you, 이 변호사는 a liar, 거짓말쟁이. 지금은 거짓말쟁이야. 할매 죽이죠, 지금. 할매 파워. 자, 여기서는 지시대명사 낼 수 있어요. 지시대명사 문제가, 자, 변호사인지 혹은 다른 변호사인지 혹은 판사인지 혹은 할매인지, 여기에 대해서 줄 꺼놓고 지시대명사 문제로 고르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제 그 판사는 워드샥드는 지금 수동으로 썼죠. 충격을 먹게 되었다. 아, 쇼킹하네요. 자, 투 시프트는 투 부정사 부사용법으로 썼죠. 부사의 목적으로 시프트하기 위하여, 이동하기 위하여. 저 콜트룸스는 이 법정실의 어텐션을, 관심. 관심을, 저, from himself. 여기서 himself 써야 돼요, 법에. 지 스스로, 지가 지금 당황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돌리려고 하기 위하여의 뜻이에요. 내가 지금 거짓말쟁이고 게을렀다는 소리가, 주의 환기시키려고 하기 위하여. 자, he 또 이 변호사는 포인트, 지적했어요. 포인트 S죠. 어디에? 자, the other lawyer. 여기서도 줄 꺾고 틀린 사람 골라라 했었죠. 다른 변호사를 지적했고, 자, 그리고 asked 또 물어봤어요. 자, 시제는 1번의 과거 시제. 자, 2번에도 과거 시제. 자, if전은 당연히 자리상, 목적으로, 인지 아닌지의 목적이겠죠. 자, 그 나이 많은 여자가 knew him. 힘이 말하는 것도 여기서는 다른 변호사예요. 이 다른 변호사를 아는지 물었어. 물론 I do, 여기서도 no죠. 정말 알지 나도. 자, 할미넴이 대답했어요. 자, he, 다른 변호사예요. 자, 얘는 drinks, 마시는데 너무나 많이 술을 마셔. 마신다는 건 물은 안 마시겠죠. 자, 너무나 마시, 음주한다. 자, 그리고 his wife는, 또 his wife가 말하는 것도 이 다른 변호사의 wife는, 자, must be 또 조동사 나왔네요. 동사 원형으로 안 쓰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뒤에 명사 썼습니다. The stupidest 최상급 가장 멍청한 여자임에 틀림없다의 명사 여기 들어갔죠. 비동사 뒤에 명사. 멍청한. 자, in town, 마을에서. 술 저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자, 절지가 또 주어져. 절지는 또 다른 판사. 판사가, 자, suddenly 부사요. 갑자기. 자, suddenly 하게. 자, 일단 stopped 동사 수식하죠. 멈췄어. The trial은 재판을 멈췄고. 자, 일단 실제 주어 생략된 거는 판사가 called 불렀어요. 보스는 복수 들어가죠. 둘 다 변호사를. 자, call over 여기로 와 할 때 call over 씁니다. 이쪽으로.
자, 유는 또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첫 번째 변호사예요. 이 첫 번째 변호사는, 자, 답은 should have PP였어요, 여기. 자, 너는 should not 들어갔으니까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데, 과거의 후회죠. 묻지 말았어야 했다. 자, 동사로. 자, her. her은 할미네에게, 할매에게. 자, that sort of 것은 지시네 명사. 자, 그러한 종류라는 거는 어린 시절 종류. 자, 어린 시절에 대한, 자, 종류는 안 보이니까 kinds 고요 원래.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종류에. 자, of question, 질문을 하면 안 됐다고. he는 또 누구예요? 판사가 말했다. 자, 그리고 if 가정법 썼죠. 자, 너가 묻는다면 그녀에게. 자, if 또 인지 아닌지의 목적으로 썼어요. 자, she는 할매가. 자, me는 또 판사죠. 판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너가 만약 너 묻게 만들면 I will throw, 던져 너를 in jail에. 던지다, jail, 감옥. 그러면 만약 할미네한테 또 물어봤다가 판사도 털릴까봐 지금 쫄았죠. 자, 그래서 이 마을에, 작은 마을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게 없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분위기 문제로 만약 바꿔보자면 funny and humorous 정도로 바꿔볼 수가 있고, 이렇게 시골 마을에서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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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과거의 흑역사가 다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고 있다, 할미넴.